잘생기거나 예쁜 분들 보면 DM이 그렇게 많이 와 있대요. 나랑 한번 만나보자. 저도 DM 많이 오는데 어디서 뭐 맞고 잘못됐다고 얼굴에 뭐 시술 받았는데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됐는데. 자,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확실히 네.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. 아. 네, 본인이 혹시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쁘다고 생각합니다. 오, 왜 예쁘다고 생각하시죠? 남들이 남들 누구요? 엄마? 여자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예쁘다 아니다 이걸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스스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도 꽤 많아요. 그렇죠. 어떤 날은 되게 예뻐 보이고 어떤 날은 좀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연예인 닮았다라는 말을 좀 듣는 것 같아요. 예쁜 분들은 당신 너무 예쁜데요 라는 네. 말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예쁜 사람 앞에 가면은 네. 뭔가 예. 너무 예쁜데? 두근거림. 예. 아, 죄송해요. 침이 튀었어요. 내가 흥분했어. 너무 예뻐가지고. 내가 이렇게 예뻐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네, 소싯적에 여기까지. 뭔가 예쁜데 내 감정은 떠올랐고 그거를 표현할 말을 찾다 보니까 안전하게 누구 송혜교 닮으신 것 같아요 라고 네.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피비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? 저 대학교 때 카라 한승연 닮았단 말 8명한테 들었어요. 아, 세셨군요 일일이. 네. 이야. 자랑하려고요. 아, 저 그때 옛날에 네. 한번 때 유명하셨던 네. 그 서울대 성유리님 계셨었는데 맞아요. 그분이 의대셨어요. 아. 근데 그때 제가 국립암센터에서 네. 공중보건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. 인턴이 들어오는 컨퍼런스가 예.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근데 예, 예. 그날 컨퍼런스가 사람 제일 많았어. 다 왔구나. 네, 유명해서. 서울대 성유리가 오늘 컨퍼런스에 들어온 남자분들만 드글드글드글?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또 스펙이 좋은 사람이 소개팅 들어올 때 아무래도 주변 예. 사람들의 시선이 아, 이분이 예쁘니까 예. 스펙을 좋은 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네. 조금이라도 들겠죠. 있지 않을까.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잘난 사람한테 좀 예쁜 분을 해주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잖아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. 제3자로부터 외모 칭찬이 들려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딱 보고서 네. 너무 미인이시네요 한 게 좀 네. 아부같이 들리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저희. 모임에서는 칭찬을 많이 하면 또 권력이 살살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. 이게 진실된 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야 니네 과에 걔 너무 이쁘더라 이러면은 아,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뭐 이해관계가 좀 적으니까. 표정 왜 그러세요? 제가 소시적에 옛날에 사귀고 있었을 텐데 아 진짜 나랑 네. 만나고 있었을 때요? 네. 그때 사진을 보고 네. 얘를 소개시켜줄게 누가 그랬는데 얘를 해줘 그러면서 저를 찍었다는 아 얘기. 제3자 네. 객관적으로 그렇죠. 이쁘다 확실해요? 예. 왜 찔렸지? 맞는 건데 이거? 증거는 없는 걸로. 아 증인이 있어요. 누군데요? 우리 동기. 동기 누구? 있어. 알겠습니다. 아, 또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할 때 아, 나 요즘에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서 남자애들이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. 너 정도면 예뻐. 야, 너 정도면은 솔직히 어디 가서 꿀리진 않지. 뭐 내가 소개팅이라도 해줘? 약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줄 때 네 얼굴 괜찮다 그러면은 진짜. 괜찮은 거다 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네. 남자는 정말 순수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거야. 정말 약간 연애 별로 안 해보고 정말 네. 순수한 중고생 또는 네. 뭐 초년생? 아. 이렇게만 얘기할 것 같고 아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? 네, 원래는 또 좀 약간 능숙한 남자분들은 능숙한? 네, 아, 저 능숙하지 않죠.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, 나 요즘 너무 못생긴 것 같아. 남자한테 대시도 안 들어오고 나 어떡하지? 네 얼굴은 좀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. 열심히 아이씨. 해. 파이팅! 근데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실제 마음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연애 상대에 올려놓지 않았어 거를 전달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해요. 미운 사람이면 너 얼굴 분발해야 하자면 나 어떡해 나 얼굴 진짜 분발해야 되나 이러면 잘 안 되잖아요.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안 되고 아니 얼굴 좀 분발해야지. 근데 가끔 괜찮을 때 있어. 괜찮은 날 있으면 얘기해줄게. 어렵네요 이게 연애 세계. 남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. 그렇군요.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. 아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. 아 저는 그냥 보기만 했죠. 그래.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거구나.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대학교나 이제 어떤 모임, 직장 이런 데서 모델을 뽑을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누가 유튜브 나갈래? 거기에서 홍보 모델로 이제 추천을 받았다. 주변에서 추천을 한다. 네. 그러면은 일단 좀 예쁜 얼굴이라고 봐야죠. 옛날에 대학교 축제 때 네. 서빙 누가 할 거냐? 아! 그럴 때 얼굴을 좀 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좀 괜찮게 생긴 분이 있으면 맞아요, 아, 네가 맞아요. 서빙을 해. 맞아요, 맞아요. 아, 너는 요리를 해. 요리하셨나요? 아, 바로 반선에서 돌아오네. 아, 이게. 두 분 모델 하신 적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있나 봐. 없어.
있는 척으로 자,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확실히 내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 있는 네. 확실한 방법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모임에 나를 알아서 떠받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아. 원래 상석은 뭐 선배나 과장님들 뭐 앉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예쁜 분들은 일단 사람들의 중앙에 좀 앉게 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앉아라.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 방향이 원래는 네. 이렇게 삥 둘러앉으면 예. 앞을 보거나 예. 그러잖아요. 근데 예. 미세하게 예쁜 여자를 향해서 도는구나. 틀어져 있는 거예요. 근데 한 10명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라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음식, 술 나왔다. 이쪽부터 먼저. 이거 드세요. 그리고 또 그분한테 질문이 많아져요. 근데 그 질문들이 뭐 이를테면 나한테는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. 뭐 어떤 책 읽으세요? 이렇다면 그런 분한테는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? 약간 이제 남녀관계에 관한 질문. 네. 뭐 마지막 연애는 언제냐? 이런 걸 당연히 나한테 물어보겠어요. 나이가 이제 내일모레 50인데. 맞아요. 저도 대학교 때 진짜 잘생긴 오빠가 있었는데 네. 여자애들이 다 그 네. 오빠한테만 붙어서 네. 오빠는 머리가 짧은 여자가 좋아요. 긴 여자가 좋아요. 오빠는 치마 입은 여자가 좋아요. 바지 입은 여자가 좋아요. 와. 아주 세세하게 그 오빠한테만 집중 공격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인기 있는 분이 말하면 다 같이 엄청 집중해줘요. 지방 방송이 자동으로 꺼져. 그냥 이제 끝날 때 모임이 파할 때는 집이 어디 방향이냐 해서 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예. 택시를 태워 줄 수도 있고 예. 마지막까지 챙기는 원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. 여운을 남기고 근데 다음에 또 잘 지내? 연락이라도 한번 할 수 있고 네, 잘 들어갔어? 아, 그리고 예쁜 사람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혹시 남자친구 있어? 여자친구 있어? 이거를 그렇게 떠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예.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항상 틈새를 보는 거죠. 없으면 그 틈새를 자기가 공략해서 들어가려고. 얘 연애가 지금 시들시들한지 너무 활활 불타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나 보네요. 그래서 예쁜 사람들 보면 연애에 공백기가 없어요. 딱 헤어졌다 싶으면 바로 한 일주일 공백기 주고 바로 고백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. 옛날에는 네. 압구정 나가면 명동 나가면 기획사 명함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긴 하거든요. 네. 요즘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? 롯데월드에서 명함을 좀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. 요새는 그리고 기획사에서 인스타로 그렇게 캐스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에스파의 카리나 씨 있죠? 네. 그분도 SM에서 인스타로 그래요? 네. 그렇게 제의를 해서 SM에 들어가게 됐고요. 또 잘생기거나 예쁜 분들 보면 DM이 그렇게 많이 와있대요. 나랑 한번 만나보자 이런 DM이 엄청 와있대요. 저도 DM 많이 오는데 어디서 뭐 맞고 잘못됐다고 얼굴에 뭐 시술 받았는데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했는데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. 크리스마스나 뭐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 이런 뭐 이벤트가 있는 그런 무슨 데이 있잖아요. 명절들 네, 네. 연애 명절들 이런 때는 예쁜 분들은 뭐 아주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. 근데 네. 현명한 남자라면 그때 연락 안 하는 게 좋겠죠. 왜냐면 그날 또 인기가 있으니까 바쁠 수도 있고 그 거절이 높은 확률이 있는 날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요? 얘가 좀 한가하고 심심할 때 데이트 해가지고 내 매력을 보여주는 게 좀 훨씬 낫지 않을까. 저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돼요. 긴장돼 이제 하도 뭐 말만 했다 하면은 뭐 아 그러세요? 그럼 어떻게 아세요? 재밌어. 옛날에 나한테 얘기했잖아요. 그 크리스마스 때 여친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맨날 깨져가지고 그런 아픔을 딛고 제가 결혼까지 성공한 거예요. 그렇게. 그것은 극복을 한 거예요. 그것은 1층이라 그래요. 이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세컨 채널에 요즘 연애 강의 올리신다면서요? 그것은 제가 책을 보고 괜찮다 싶어서 이제 해석본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. 그렇구만요. 왜냐면 또 이제 연애가 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험. 연애 시장에서의 상대 가치가 네. 20대 초반에 굉장히 낮고 여자분들 좀 높은 편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단순히 막 어렸을 때는 막 너 대학만 가라 나 여자친구 생긴다 안 돼요. 특히 남자들은 전혀 되지가 않고 진짜 힘들기 때문에 저도 힘들게 네. 얻은 정보들을 네. 네, 이제 아낌없이 이제 후배 남성들을 위해서 네.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애기가 또 이제 사춘기가 되고 연애를 할 때가 되니까 네. 미리미리 근데 제가 나중에는 까먹어서라도 못 올려요. 지금이라도 짜내가지고 이제 기억을 꺼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가 예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연예인 닮은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. 그리고 스펙 좋은 상대에게 소개팅 들어온다. 제 3자에게서 예쁘다는 말이 돌아돌아서 들려온다. 그리고 대학이나 직장에서 홍보 모델로 추천을 받게 된다. 그리고 모임에서 알아서 좀 떠받들어준다. 이성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. 이건 좀 멀리 있지만 기획사 명함, 캐스팅 명함을 받을 때도 있다. 그리고 용건 없는 연락, 뭐해? 요즘 잘 지내? 이런
용건 없는 연락들이 많이 온다.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네. 다음 세상에서는 이런 네. 것들을 많이 누리기를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, 예뻐지세요.